안녕하세요. 멍멍민이에요. 저는 벨라랑 매일매일 같이 놀아요. 엄마가 벨라를 너무 예뻐하시면 가끔 질투가 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둘도 없는 좋은 친구랍니다. 오늘은 막내 앵무새 벨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벨라와 저는 펫코에서 우연히 만났어요. 꽃순이와 삐삐의 밥을 사려고 새들이 있는 코너로 갔다가 이 아이와 눈이 맞았답니다.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마구 달려와서 반기는 거예요. 그래서 집으로 데려왔죠. 저와 벨라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. 벨라는 껌딱지처럼 늘 저에게 붙어서 재롱을 부렸죠. 이렇게 애교 많은 앵무새는 처음이었어요. 뽀뽀를 하고 제 머리털을 다듬어주고 제 품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. 그런데 한 살이 되면서부터는 말도 좀 잘 안 듣고 완전 개구쟁이, 말썽쟁이, 고집불통이 돼서 요즘은 집안의 대장 노릇을 한답니다. 아마 벨라가 사춘기를 지나는 것 같아요. 벨라가 우리 집에 온 첫날입니다. 제이가 궁금해서 누군지 와서 보네요. 벨라는 제 손 위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었죠. 하루 종일이라도 이렇게 있을 것 같았어요. 정말 사랑스럽죠? 등을 쓰다듬어주면 기분이 좋은지 눈을 꿈뻑이면서 금방 잠이 들 것만 같았습니다. 이젠 제 옆에 누웠어요. 목덜미를 만져주니까 금세라도 잠이 들 것 같은 모습이네요. 담요에 술을 깨물어 보다가 어느새 드러누워서 스르르 눈을 감는데요. 제이의 손 옆에서 아주 마음 편안히 누워있습니다. 삐삐가 궁금해서 벨라를 보러 왔습니다. 예! 넌 누구야? 난 삐삐라고 해. 만나서 반가워.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. 삐삐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. 삐삐와 벨라는 제 치마와 담요를 가지고 한참을 재미있게 같이 놀았습니다. 우리 한이에요. 벨라가 우리 집에 왔을 때 한이는 16살이었죠. 신장 질환을 앓고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. 활기차고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던 한이는 요즘은 거의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합니다. 한이는 산책을 나갈 때마다 자기 몸 크기만한 인형을 물고 다녔답니다. 사람들은 그런 한이를 보고 너무너무 귀여워했었죠. 벨라가 한이를 만나러 왔습니다. 벨라가 한이의 금발머리를 골라주는데 한이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. 포기하지 않고 계속 머리털을 골라주니까 겨우 한번 고개를 들고 아는 척만 해주곤 곧 제자리로 돌아갑니다. 제이가 걱정스러운 듯 한번 들여다보네요. 잠시 후 벨라와 제이는 둘이 약속이나 한 듯이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. 행복한 오후 시간이 평온히 흘러갑니다.
벨라는 이렇게 모든 식구들과 인사를 잘 나눴답니다. 여러분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멍멍 미미였어요.